고농도 휴식이라고 말해요. 고농도 휴식.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워낙 고농도니까 그것을 풀어내는 것도 휴식이, 그것도 휴식. 그냥 단순히 누워있는 정도의 휴식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여행 강의 간답시고 가서 여행 다니고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도 선생님들이 워낙 또 열심히는 할줄 아시죠. 근데 노는 방법을 잘 모르셔요. 소진하게 딱 알맞은 조직입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놀면서 사는 방법도 있다. 그래서 좀 힌트를 좀 드리려고 일부러 많이 찍어서 올리면, 예. 맞아요.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애들처럼 우도섬에 가서 헬멧 쓰고 오토바이 다 타고 이런 거를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립니다. 그렇게 해서 또 본인이 또 에너지가 좀 충전이 되고 충전돼야 하시면 결국 그게 돌아가서 학생들한테도 돼요. 예, 또 그렇죠. 더 나은 또 고농도 휴식법을 우리 교사들 익혀야 돼요. 고농도 휴식.